TV 화면에 점이 보여요. 디지털 방송의 경우 촬영되는 카메라에 이물질이나 먼지로 인해 TV를 통해 불량화소인 것처럼 보이거나 어두운 곳에 촬영을 하는 경우 밝은 빛의 점이 여러 군데 반짝반짝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채널로 전환하여 다른 방송을 시청 시에 그 증상이 없는 경우 방송사 촬영 신호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채널을 전환 시에나 다른 방송 시청 시에도 동일한 부분에 점이 발생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화면 테스트 방법. TV 리모컨에서 홈 또는 메뉴를 눌러 설정, 고객 지원, 자가 진단, 화면 테스트 시작을 선택하세요. 화질 테스트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테스트용 샘플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테스트 영상에서도 문제 증상이 여전히 보이나요? 란 메시지가 나옵니다. 화질 테스트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TV 문제보다는 방송 신호 관련 확인을 해보세요. 추가로 보여지는 샘플 이미지에서도 동일 증상이라면 TV를 점검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량화소 점검 방법. 화면에 나타나는 검은 점 또는 흰색 패턴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증상은 100만 개당 1개의 불량을 허용하며 FHD TV 경우 6개까지는 정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점이 밝은 점이고 모든 채널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